영상을 올리는 지금은 10전 신혼여행으로 파리, 포르투,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다녀온 후인데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 산티아고 순례길 준비물 리스트 영상을 올렸었어요. 저는 나름 깨알같이 챙겨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게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직접 걸어본 후에 아무리 잘 챙겨갔다고 생각했어도 그 중에서도 유용한 물건, 무용한 물건이 나뉘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정보들을 찾아보았을 때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더 세분화시켜서 정말 필요할 물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물건 그런 식으로 나눠보면서 짐을 챙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녀온 후에도 실제로 필요했던 물건을 리스트로 잘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포르투갈 길을 다녀왔지만 프랑스 길도 꼭 갈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될 제가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던 순례자가 저는 정말 필요가 없어서 버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물건을 너무 필요하다고 현지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필요한 물건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을 생각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백팩은 정말 괜찮았어요. 제가 오스프리 카이트 38리터짜리, 제 고민은 오스프리 캐스트럴 48리터 배낭으로 준비해갔는데 초경량 백팩으로 유명한 오스프리 루미나, 레비티보다 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가방 무게는 루미나나 레비티보다 카이트가 더 무게가 나가요. 살짝 묵직한 느낌이 더 났더라고요. 오히려 가방 안에 든 것들이 많은데 등판이 이렇게 있어서 가방 모양을 잘 잡아줘서 무게가 쏠리는 것을 조금 방지를 해주고 걷다 보니까 제 몸에 정말 찰떡같이 맞춰지더라고요. 정말 잘 구매한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서 많이 알아봤는데 조금 불안했어요. 살짝 복숭아뼈랑 닿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막상 가서 걸어보니까 그런 느낌은 없었고 10mm 꼭 크게 사세요. 절대 딱 맞게 구매해서 가지 않을 것. 구두는 235mm를 신고 운동화는 240mm를 신는데 제가 250mm를 가져갔거든요.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순례길 내내 발이 그냥 부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을 먼저 들여놓을 것. 새 운동화였다면 물집이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물집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고어텍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왜냐면 방수잖아요. 발에서 만약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면 오히려 못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쉴 때 무조건 벗어주고 양말까지 벗어주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환기를 시키고 했더니 발도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프랑스 길을 걷게 될 때에도 트랙스타 코브라 950 GTX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제가 챙겼던 물건 중에서 종류별로 나누어 봤어요. 다시 프랑스 길을 가면 챙길 것, 안 챙길 것 구분을 해볼게요. 먼저 가벼운 슬리퍼 필수, 경량 침낭 필수, 등산 스틱 완전 필수, 헤드랜턴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입부터 산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헤드랜턴은 그래도 그 다음에도 갖고 갈 것 같긴 합니다. 저희는 정말 늦게 출발하고 그랬었거든요. 하루가 짧아져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음에 갈 때는 더 일찍 출발할 거기 때문에 헤드랜턴은 가져가는 걸로. 사실 포르투갈 길에서는 헤드랜턴은 한 번도 안 썼어요. 발목 보호대 필수, 스포츠 타월 땀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필수. 선글라스는 햇빛을 막아주긴 하지만 기준에 따라서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져갈 거예요. 접이식 보조 백팩 필수. 동키 서비스를 할 때 정말 유용했던 물건입니다. 클렌징, 샴푸, 린스, 샤워젤, 클렌징 워터, 헤어 오일, 샤워 장갑, 고체 치약 칫솔 필수. 그런데 저는 다음에 가면 그냥 일반 치약 칫솔을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랄까? 기초용품, 솜, 면봉, 스킨, 수분크림, 선크림, 바디 선스프레이, 선스틱, 일반 수건 이렇게였는데 일단 솜은 별로 필요가 없었고 면봉은 귀에 물 뺄 때 사용을 했고 스킨이랑 수분크림은 그래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선크림, 바디 스프레이, 선스틱 이렇게 세 종류의 선 제품은 가져갈 예정입니다. 바디 선스프레이는 이제 몸쪽에 이렇게 뿌리기가 너무 좋았고 얼굴에는 항상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야 되니까 선스틱은 수정용, 손이 더럽잖아요. 걷다 보면 근데 계속 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하면 오염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선스틱이 훨씬 위생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수건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공영 알베르게 같은 경우에는 수건이 없죠. 일반 수건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머리가 기니까요. 머리끈, 눈썹 정리칼, 경량 드라이기, 빗,
이렇게는 필수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화장하나 하실 분들은 이제 화장품을 안 가져가셔도 되지만 저도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 화장할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쿠션이나 뭐 립, 눈썹 그리는 거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기도 알베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경량 드라이기를 다음에도 챙겨갈 예정인데, 여담으로 쿠팡에서 경량 드라이기를 주문을 했었는데 아 솔직히 쓰레기 오브 쓰레기예요. 컴플레인을 걸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했어요. 켰는데 1분 지나고 나니까 엄청 뜨거워지더니 꺼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여기 헤드가 녹더라. 미쳤나봐. 어떻게 그런 제품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식었다 싶으면 그땐 다시 켜져 또. 1분 동안 이렇게 말리다가 꺼지고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말리고 꺼지고 막 터질 것 같고 거기 막 플라스틱 녹고 막 이래서 나중에는 버리고 왔어요.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식기는 접이식컵, 접이식 경량 수저 세트, 친환경 비닐 물병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그거 싹 안 가져가려고요. 별로 필요가 없었고 젓가락 사용 안 해도 되니까요. 한 번쯤 먹을 때 나무젓가락 하나쯤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미료는 불닭소스 스틱, 비빔장 스틱, 라면 스프, 고추장 튜브 이렇게 가져갔는데 라면 스프와 고추장 튜브는 가져가고 싶어요. 너무 유용했고 뭔가 매운맛이 땡겼을 때 정말 괜찮았어요. 마스크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바세린. 저는 사실 바세린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가져간 다이소에서 산 백호 마사지 크림이 있었는데 그게 바르면 좀 시원해지거든요. 발 마사지를 그렇게 그걸로 했는데 발가락에 발라주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바세린이 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추. 스포츠 테이프는 가져가야 하고 바늘과 실 필수, 손톱깎이 필수, 파스 스프레이, 마그네슘 안 가져갈 것 같아요. 별로 쓰지도 않았어요. 밴드, 마데카솔, 붕대, 테이프, 알코올 수압, 타이레놀, 소화제, 물집 패치, 메디폼, 휴족 시간, 여성용품 이렇게는 다 가져갈 생각입니다. 비강밴드는 재고미 코골이 때문에 가져갔는데 별로 쓰지도 않았고 효과도 별로 없었고 재고미가 안 곤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안 곤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합창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귀마개를. 배드버그약 근육통약은 안 가져갔는데 고민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배드버그에 물렸었거든요. 저는 영상 촬영도 하고 하던 영역이라서 DJI 오즈모프 캡2, 인스타 360 1RS, 애플워치 보조배터리, 39 콘센트, C타입 충전기, 8핀 충전기, 5핀 충전기, 카메라 여분 배터리, 보조배터리, 벨크로 케이블 타이, 스마트폰 셀카봉, 인비저블 셀카봉, 자석 핸드폰 스트랩 케이스, 에어팟, 아이패드, 허브 이건 다 가져갈 생각입니다. 특히 제일 유용했던 건 자석 핸드폰 스트랩 케이스였어요. 배낭을 매면 여기다가 자석으로 된 클립을 껴놓은 다음에 핸드폰을 붙였다 뗐다가 붙였다 뗐다가 할 수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핸드폰을 사용해야 될 때는 이렇게 떼어서 사용하다가 그냥 붙여버리고 손 자유롭게. 제가 순례길에서 쓴 제품 중에 제일 유용하게 쓴 물건 같아요. 의류는 속옷 3개, 경량 패딩 베스트, 바람막이, 울양말 2개, 발가락 양말 2개, 판초 우위, 풀토시, 반팔티 1개, 나시 1개, 레깅스 1개, 반바지 1개, 일정이 끝나고 관광할 옷 하나 이렇게는 무조건 가져가고 스패츠, 헤어밴드, 사파리 모자 이렇게는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사파리 모자를 쓰지도 않았고 햇빛은 막아주는데 너무 더워서 쓰고 싶지가 않고 헤어밴드는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땀을 막아주니까. 그리고 스패츠가 생각보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이 고어텍스니까 막 그렇게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세탁망, 빨랫줄, 빨랫집게, 종이세제, 카드, 신분증, 여권, 메모펜, 인공눈물, 자물쇠, 직접 만든 저희 에세요, 물티슈, 휴지, 안대, 이어플러그 이렇게는 다 가져갈 거예요. 다 유용하게 썼던 것들이고 자물쇠는 저희가 사용을 안 했는데 프랑스 길에서는 살짝 도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조그만 거를 가져왔었는데 그거는 안 가져갈 예정입니다. 사용도 하지도 않아요. 기존에 가져갔던 것들에서 조금 빠지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잘 성공적으로 챙겨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도 저는 필요했지만 전혀 안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순례길을 정말 버려야 할 것들, 가져가야 할 것들 그 고민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냥 가자 해놓고도 거기에서 막상 걸어보면 가면 갈수록 필요도 없는데 그냥 버릴까? 이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버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이패드를 버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책 하나 가져갈까? 했었는데 아이고 무슨 책이 웬 말이야. 엄청난 짐이 될 겁니다. 정말 최소한의 물건으로 떠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저희는 중간에 샴푸랑 바디워시랑 클렌징까지 할 수 있는 올인원을 샀긴 했는데 또 아무래도 저는 웨딩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몸을 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길을 다시 가게 된다면 그냥 저는 올인원을 사용하게 될 것 같긴 해요. 뭐 트리트먼트 이런 건 챙기겠지만 하나하나 다 안 챙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그냥 웬만한 거는 다 팔거든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현지에서 조달하면 되지. 그렇게 편안하게 술래길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너무너무 좋았던 이야기들은 이제 차차 풀어보기로 하겠지만 제가 앞으로 올릴 식전 신혼여행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